처음에는 그 찬송이 어떤 중요함을 잘 몰랐었어요. 그냥 내 마음대로 기도하면 되고 또 기도 장소를 찾아서 또 다니고 이랬었는데 사실 찬송만큼 좋은 평상시 기도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늘 어디 가서나 뭐 골목길 갈때 무서울 때또 찬송하고 또 기쁠 때 찬송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찬송하고 또 슬플 때또 찬송하고 이러면서 늘 함께 한다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돌아가실 뻔했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과연 나에게는 어떤 찬송이 필요할까 또 어떤 게 나한테 힘이 될까 생각했는데 결국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란 찬송을 통해서 제가 너무 많은 힘을 얻었고요. 그래서 결국은 지금도 제가 너무 외롭거나 좀 약해질 때, 때로는 좀 약간 죄악에 빠지는 것 같고 누군가 미워할 때, 이럴 때또 찬송을 하다 보면 제 자신이 다시 또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렇게 자녀로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라는 찬송이 어떤 저에게 있어서 좀 산소 같은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또 찬송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. 사실 요즘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. 저희도 마찬가지예요. 물가는 올라가고 출연료는 낮아지고 그렇잖아요. 일자리는 적어지고 그렇잖아요.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. 그러니까 점점 자살률도 높아지고 많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, 사람이. 근데 이럴 때일수록 내 자신을 이겨내기 위해서 좀더 긍정적으로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찬송이 하나 있다면 힘들 때 한번 곡좀 읊어보고 이러면서 간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, 또 특히 외로운 분들, 이런 분들에게는 찬송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찬송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뒤에 있는데 굉장히 다양해요. 근데 그것도 쉬워요, 찬송가는. 그러니까 편하게 그렇게 힘든 분들은 꼭 뒤에 찬송, 그 성경책 뒤에 있는 찬송가 이렇게 뒤져서 꼭 나랑 맞는 거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끔 외롭거나 힘들 때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예수는 나의 힘이요, 내 생명 되시니,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.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,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. 감사합니다.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. 그러니까 그래요.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자꾸 악한 생각을 했을 때 보면 내가 믿음이 좀 약해졌을 때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예수님의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 힘을 믿고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구주를 멀리하면 죄에 빠진다는 그게 저는 가장 와닿는 것 같습니다. 저에게 찬송이란 공기 산소와 같습니다. 또 특히 또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되고 또 더울 때는 또 시원한 바람이 되고 그러니까 저와 항상 함께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찬송인 것 같습니다. 예수는 나의 힘이요, 내 생명 되시니,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.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,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.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,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. 주수할 곳이 많도다.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길.
은대신이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.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생명